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제가 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오늘 음봉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할 거 없다,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은커녕 오늘 되려 아침에 흔들다가 한번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흐름에서는 얼마? 3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두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지지 테스트 해주겠다 하는 다음 라운드 피겨 구간 31,0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최근의 가격 구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은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네, 요 흐름을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를 일단 보면 됩니다. 일봉상 3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그 구간을 돌파시켜 줬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꾸준히 고점을 낮췄었던 구간도 변곡점 형성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변곡점 형성시키면서 돌려놨습니다. 거기 포인트가 어디였다? 그 포인트가 여기였죠. 결국 이런 수평적인 지지 구간과 고점을 계속 내리던 그 구간들, 여기도 저항이고 이것도 저항인 구간을 뚫어 넘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그 결과 거래가 나왔어요. 예, 거래가 나와 주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크게 뭐 오늘 양봉 뽑아준 게 뭐 엄청 가시적인 양봉이다 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예, 한 번 정도 11,000원 지지 받고 반등 시켜 줬던 그런 구간, 어차피 여기까지 밀려도 반등 포인트 주니까 여기서. 그래서 뭐 조정하러 나와도 제가 뭐 전혀 이상한 거 없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지지 구간이 깔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DS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지? 대신인가 설마? 대신이 원래 초록색으로 리포트를 쓰던 분들이 왜 이 색깔로 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리포트 나왔으니까 보면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3분기 매출 견조하다. 일회성 수익 부진이다. 일시적인 거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61%, 많이 까진기긴 한 거네. 전분기 마이너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준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매출 똑같이 내는 거 내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지? 그게 뭐예요? 제조원가에서 일시적인 비용과 고정비 증가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수주 지속으로 유선 물량 감소를 방어를 했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기인했다. 다만 수익성이 부전했는데 원가가 잠깐 올라갔고 고정비 증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인건비 증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라는 좀 거대한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업적인 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준 거는 또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네요, 리포트에서. 제가 실적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적 별로 신경 쓸 거 사실 아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보세요. 뭐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참고하면 돼요. 꾸준히 2023년도가 한번 쉬어가는 해고, 내년에 바로 다시 복귀시켜 주는구나, 그리고 우상향 이어가는구나, 그리고 매출액은 또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딥하게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노출된 대장급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뭐 보지 말라 뭐 이런 뜻은 아닌데, 저걸 보면서 괜히 많은 사람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내가 수익을 못 챙기는 단순한 존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예,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된다. 얼마만 이 라운드 픽 요건만 지켜줬을 때 우리 어차피 반등 포인트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추세까지도 넘겨줬어요. 싹. 예,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가주는 흐름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곧 뭐가 있어요? 곧 엔비디아 이슈 있죠? 엔비디아 실적 이슈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이슈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 허공대TV는 미친 듯이 수익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친 듯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다. 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뭐 지금 같은 시장이 사실 뭐 반등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친구들의 탄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예,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까지만 딱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